저는 애인 아버지한테 걸렸다. 큰일 났다고 애인 아버지를 쳐다봤는데, 글쎄, 그 아버지가 제가 전에 사귀던 전 중년 남자였어요. 알고 보니 그분 유부남이면서 게이라고 속였더라고요. 분하고 원통한데 사실 애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애인의 아버지한테 연락이 오네요. 다시 시작하자고. 애인과 애인의 아버지가 다 저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셨구나. 어머, 어떡해. 이런 세상의 비극이. 이게 물론 가짜 사연이지만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이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충격적일 수 있어요.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자기가 그 어렸을 때 미성년자 때 친형이랑 관계를 했다는 거야. 친형이랑 사실 그 친형이 엄청나게 그 동생을 증오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친구들,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그 친구의 형이 포비아여가지고 자기 동생을 엄청나게 증오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무 웃긴 게 끼순이 같은 친구들과 같이 놀면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안 하는데 자기 동생한테만 그렇게 엄청나게 그 혐오스러운 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간 대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지. 너 형은 언제부터 그랬어? 이랬더니 원래 옛날엔 그렇게 사이가 좋은 형제였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날 자기가 연년생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친구한테 때려 맞은 적이 있었는데 형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야. 그 뒤로 형이 나를 이제 싫어하더라, 혐오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친구가 그 동생을 개새끼 이러면서 야 기집애 같은 새끼 이러면서 때렸나 봐. 근데 그걸 보면서 형이 그냥 지나갔고 그 뒤로 둘의 관계가 급격하게 자기가 화가 나야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형이 그때부터 자기를 벌레 보듯이 봤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난 그게 이유인 줄 알았어.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그 친구랑 형이랑 실제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어색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겪었던 또 일인데, 사촌형이 어느 날 놀러 와가지고, 자기한테 본인의 가지를 추파추스처럼 하면서, 너무, 너무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웃겨가지고, 바로, 그때 그 친구가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웃기긴 한데,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내 거, 내 가지를 추파추스처럼 팔아봐라. 이랬대요. 그니까 그 친구가 왜이 사촌형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실제로 츄팍추스처럼 빨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이후로 자기 사촌형과 형을 보기가 부끄럽고 껄끄럽다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츄팍추스라는 그게 너무 표현이 웃겨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아까 그 얘기를 통해서 자꾸 생각이 났냐면 내가 군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에서 알고 지내던 간부가 제가 부대 밖으로 전역을 하게 되면서도 연락을 유지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 간부가 어느 날 저한테 술을 먹자고 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그 간부도 게이였어요. 근데 본인의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의 부모님은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저 원주에서 모텔을 거의 10채 정도 운영을 하시고 가지고 계실 만큼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생활에 여유롭던 분이 어느 날 자살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가족들이 충격을 엄청 받았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왜 자살을 했는지 알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나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엔 아버지가 동성애자였던 것 같다고 이렇게 짐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있고 편안한 생활을 하셨어도 너무나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시고 자살하셨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근데 세상에 너무나도 잔인하게도 자기도 게이로 살고 있다,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사실 진짜
무조건 소설일 것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거지. 왜냐면은 그 제가 게이 동네 다닐 때에는 쌍둥이가 게이여가지고 쌍둥이가 이렇게 게이 동네에 나와가지고 노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은근 허다하게 이렇게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비위가 상할 수도 있을 만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게 은근히 있더라고.